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제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2장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자재들을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일어나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때에는 성전이 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었죠.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 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은
신명기 12장 10절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는 때가 언제냐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가 선포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부흥하였음을 선언하는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평안과 안정을 누렸던 시대라기보다는 그 평안과 안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 같은 시대였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 같은 주변 민족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세를 안정화시켜 나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었던 때였던 거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그 말 안에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성전을 짓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토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것에 있었음이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그리고 정작 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듯이 다윗도 성전이 지어질 터전이 되는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까지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주변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단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하나님께 다윗이 받았던 사명의 분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을 충분히 충성되게 섬겼고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선택하신 그 솔로몬이 알아서 잘 성전을 짓게 내버려 두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나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비록 내가 이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생전에 볼 수 없을지 몰라도 그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을 성전, 그 성전을 위하여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날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바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 커서 그가 숨을 거두기까지도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이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재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돌덩어리들을 준비해 놓지요.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할 돌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을 그냥 덩어리로 준비하는 것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그 돌덩어리들을 일일이 다 다듬어 놓게 합니다. 그냥 바로 가져다가 성전을 쌓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가 성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리며 살았던지 문짝에 쓸 꺽쇠에 쓸 쇠까지도 쇠를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그가 10만 달란트의 금, 100만 달란트의 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녹과 철을 준비해놓았다.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 한 달란트가 34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면 얼마죠? 340만 킬로그램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323조 6800억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걸로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역대상 29장에 가서 보면 다윗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금과 은을 내놓습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이거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 써달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그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가 선언되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 이 기도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그 일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는지 아닌지는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인가를 진짜 이루기로 마음의 소원을 품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소원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마련이죠. 얼마 전에 제가 EBS 다큐 한 편을 봤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중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의 영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그 여학생의 마음 가운데 나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교에 갈 거야, 이 마음의 꿈이, 갈망이 품어졌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 어떤 공부를 할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 마음에 갈망이 품어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교육 한 번도 안 하고 본인이 다 찾아가며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그가 마침내 아이비리그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갈망이 이런 거잖아요. 마음에 한번 품어지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것.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갈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 갈망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딱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토록 간절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세워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돌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금도 은도 쇠도 놋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그 성전을 세워야 하는 솔로몬,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기둥이 되어 섬겨주어야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두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솔로몬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명령합니다.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꿈을 우리 함께 품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이 지금 솔로몬과 방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잖아요. 자기들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냥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노년에 죽을 때가 다 된 다윗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날에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리게 될, 마주하게 될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빚으로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던 분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저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교회를 로비를 통과해서 밟게 되는 그 타일 한 장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화장실의 변기 하나, 하다못해 화장실에 걸려있는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보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애틋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저는 반에 반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는 일에 참여했던 자가 누리는 기쁨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누리게 될 기쁨은 어떻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겠지요? 세상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서 일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날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에 그 기쁨과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남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이미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동참하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로 동참하고 전도로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각양각색의 일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오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날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기쁨과 영광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주님과 동역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의 성을 쌓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나의 삶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역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그 일에 동참하여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고, 전도하라 하실 때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일어나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즉시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허물어 없어질 인생을 위하여만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내 삶의 성을 쌓느라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온 열방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소서. 진리를 거역하는 모든 악한 문화와 죄악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함께 합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외되어지는,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법안들과 문화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는 행위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